안녕하세요. 뉴스 놀이터입니다. 자, 올해도 어김없이 노벨 문학상자를 뽑았습니다. 자, 근데 의외로 일본계 영국 작가 바로 가치오 이시구로 나이 63세가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스웨덴 한림원에 따르면 이시구로가 위대한 정서적 힘을 가진 소설들을 통해 세계와 닿아 있다는 우리 환상 및의 심연을 드러냈다고 선정 이유를 전했습니다. 자, 그럼 이시구로에 대해 알아보죠. 자, 우선 영어권에서 유명한 작가라고 하고요. 그의 작품으로는 1989년에 완성했던 장편 소설 남아있는 나날이 영국 최고의 문학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부커상을 수여받았으며 다음으로 1993년 앤소니 홉킨스와 엠마 톰슨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앤소니 호킨스라는 유명한 배우 아시죠? 지금은 세상에 없습니다. 자, 남아있는 나날은 영국 귀족이 장원에서 집사로 평생을 살아온 한 남자 스티븐스가 새로운 주인이 호의로 잠시 여행을 떠나면서 벌어진 일을 그린 작품입니다. 자, 스티븐슨이 시선을 통해 근대와 현대가 교차되면서 가치관이 대혼란이 나타난 1930년대 영국과 인생이 황혼이 그려진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식으로 작가에 대해 알아보면 과거 그는 출생에 대해 알아보면 일본 나가사키에서 출생했습니다. 자, 아버지 직업은 해양학자이며, 아버지를 따라 5살 때 영국으로 이민을 했습니다. 자, 그는 성인이 될 동안 일본 국적이었지만, 모든 자신의 작품을 영어 글로 작성해 완성했습니다. 자, 그의 처음 처녀작인 데뷔작, 제목, 창백한 언덕 풍경과 두 번째 작품, 부유하는 세상이 화가 등 일본을 무대로 한 내용들을 이야기로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작품은 일본 문학 작품과 유사성이 대부분 없고, 하지만 일본 영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자, 또한 그가 과거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어머니는 셜록 홈즈가 등장하는 작품 또는 애거사 크리스티의 추리소설을 일본어로 읽어준 것이 최초의 영문학을 경험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또 자신에게 일본은 외국이지만 감정적으로는 특별한 나라 또한 자신이 고향이 또 하나의 고향이라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알아보죠. 그에 대해. 현재 그의 나이는 63세입니다. 그리고 고향은 나가사키이고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살 때 영국으로 이주했고 영어로만 글을 작성했고 또 일본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쓰거나 일본인 예술가가 등장하는 소설이 있긴 하나 대부분 영문학 전통에 속하는 작품이었습니다. 다 켄트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다고 하고 이스트 엘글리아 대학에서 문예 창작을 통해 석사 학위를 받은 그는
1992년 창백한 언덕으로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데뷔했습니다. 일본을 배경으로 태평양 전쟁 뒤 상처와 현재를 엮어낸 이 소설은 위니프레드 홀트비 기념상을 수여받았습니다. 또 그의 대표작으로 두 번째 장편 소설 부유하는 세상의 예술가 1986년 작품으로 휘트블레드상과 이탈리아 스칸노상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장편으로 남아있는 나날 1989년 부고상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중요한 세계적 영어권 소설가로 등재했습니다. 자, 그의 영화로 제작된 작품이죠. 남아있는 나날과 나를 보내지 마. 2005년 작품이죠. 자, 이 남아있는 나날의 줄거리를 알아보면, 전쟁을 앞두고 1930년 시절 영국을 배경으로 귀족 가문의 집사 스티븐슨이 삶을 그린 내용입니다. 자, 영국이 전통적 가치를 지켜온 남자 스티븐스의 시각으로 격변기 혼란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영화로도 제작됐다고 말했죠? 자, 이 감독은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이 연출했고, 앤서니 호킨스, 에마 톰슨 주연이 영화로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나를 보내지 마라는 작품은 1980년에서 90년대 영국 시골이 기술학교 헤일샴이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헤일샴은 장기 이식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복제 인간을 교육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헤일샴에서 교육받은 뒤에 사회에 나가 간병사로 일하는 캐시가 언젠가 자신에게 다가올 운명을 기다리면서 복제 인간이 운명, 사랑, 성을 통해 인간이 존엄성을 성찰한 작품이다. 작품이며 이 작품 또한 캐리 멀리건, 키라 나이트리, 앤드류 가필드가 주연의 영화로 또한 제작되었습니다. 또 국내 개봉명이 네버 렛미 고입니다. 자, 이상 노벨 문학상을 받은 가즈오 이시구라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